아니, 대감께서 어찌 그게 나중에 꼭 설명드리겠습니다. 서방님, 언제부터 여기? 너 원래 이런 애였어? 지금껏 나 갖고 논 거야?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데 그리도 싫다는 절 끝끝내 처벌로 드린 건 서방님입니다. 애초에 전 한 사람이 가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년이 아니라고요. 우리 사랑한 거 아니었어? 나만 너 사랑한 거야? 사랑했죠. 헌데 어쩝니까? 서방님만 사랑하기엔 다른 것들이 너무 눈에 밟혀서. 그럼 한 놈이 아니란 얘기네. 거리에 좀 나가보십시오. 젊고 힘 좋은 숲것들이 차고 넘치는데 나날이 늙어가는 서방님만 바라보기엔 제가 너무 어리고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 관리 좀 하시지. 돌아온 년? 예! 저 원래 그런 년입니다. 어디 기생의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? 뻔뻔한 년! 놀 만큼 놀아본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든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서방님은 되고 저는 안 된다는 법 있습니까? 너는 말로 해선 안 되겠구나. 넌 넘치만 해선을 넘었어. 내가 고발할 거야. 서방님!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. 아, 서방님이 때리시니 저도 욱해서 그런 거지. 진심은 아니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, 여기! 아니, 자네가 이게 어쩐 일인가? 당장 반역자 허균을 추포하라! 예! 반역자라니? 그게 무슨 말인가? 주섬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반역자로 지목된 허균. 어떻게 된 일일까? 백성을 구하고 죄를 벌하라. 하남 대장군이 이를 것이다? 여기 있는 하남 대장군이 자네이지 않은가? 감히 전하를 능멸한 채 역모를 모의하고 무사할 줄 알았는가? 당장 들고 가라! 예! 이거 뭐하겠세? 난 아니래! 난 아니래! 어머님입니다! 어찌하십니까! 당시 남대문에 역모를 암시하는 벽서가 붙었는데 그 배후로 허균이 지목된 것이다.